앞을 못 보는 아내가 좀 더 수월하게 오갈 수 있도록 집안 곳곳엔 이렇게 핸드레일이 설치돼 있습니다. 하지만 아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건 남편의 든든한 두 팔.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도 어려운 아내. 하나부터 열까지 남편 손을 거치는데요. 아내가 화장실 갈 때도 넘어지진 않을까 걱정된다는 남편. 마치 어린아이 돌보듯 한시도 아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편하지 않은 게 있다는데요. 화장실 갈 때가 제일 불편해요. 네, 얼른 못 가니까. 얼른 가지 못하니까.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내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남편. 30년 전 갑작스런 통증 때문에 찾은 병원에서 오른쪽에 이어 왼쪽 눈까지 실명된 아내. 원인은 녹내장이었습니다. 녹내장은 이제 전체 실명원인 이제 3위 안에 들어가는 질환이고 전체 녹내장 환자 중에 대략 10% 정도가 시간이 좀 오래 진행되면은 이제 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